자, 8장을 보세요. 제왈 모지 위인야. 원래는 회라고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자의 학문을 배우는 입장에서 이름을 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읽습니다? 모지 위인야. 즉, 안자의 사람 됨됨이가. 여기 될 위자요. 됨됨이가. 태코 중용하야. 중용에서 택하여. 중용의 도를 택하여. 득 일선 즉, 하나의 선을 터득하게 되면, 그죠? 중용의 그 진가를 아마 터득하게 되면, 즉, 권권복응이 불실지의니라. 이 권자는 이 봉지지모라고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봉자는 받들 봉자, 지자는 가질 지자. 자기가 이렇게 소중하게 받들고 가지고 있는 모습이 권이죠. 권권이니까 아주 조심조심. 정말로 떨어뜨리거나 빠뜨리거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을 소중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권권 이렇게 했죠. 권권복응. 이 복자는 이 붙일 착, 입을 착자니까 여기서는 응자는 가슴 응자예요. 가슴 속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게 뭐예요? 마음 속에 지키고 있는 거지. 그래서 불실지의니라.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더라. 그 말은 뭐예요? 중용의 도를 택해서 그것을 한시 반시라도 놓치지 않고 실천해 가더라. 실천을 했던 안자의 예를 들은 거지요. 회는 저 위에서 말한 그 일반 사람들은 불능 기월 수라겠지요. 한 달도 지키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한 달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을 안자의 예로 들은 거지. 회는 공자 제자 안현의 명이라. 이 회자는 공자 제자였던 안현, 즉 안회, 안자, 그죠? 안자의 이름이다. 권권은 봉지지무다. 이럴 때는 이 어조사 지자가 밑에 하나만 들었지만 실제는 봉지지지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받들고 그것을 가지는 모양. 복은 유 착야라. 이 복자는 이 착자가 우리 그 착복식 들어봤어요? 옷을 새로 입는 걸 착복 그러지. 그리고 접착제 그러잖아요. 붙일 착자. 그럴 때 복자는 이 붙일 착자의 뜻과 같다 해야죠. 응은 흉냐니, 응이라는 것은 이 가슴 응자거든요. 가슴 흉자고, 그러니까 응은 가슴이라는 뜻이니, 봉지이 착지 심흉지가는 그것을 받들어 가져서 착지 심흉지간, 마음과 흉자는 가슴이, 마음과 가슴 사이에 착지, 그것을 붙인다는 것은, 언능수야라 말하되, 그것을 지킨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안자 개 진지직으로 안자는 대개 진지지 참으로 진짜지요. 참으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능택 능수이 능이 중용의 도를 선택하고 능이 지키고 능이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여차하니 이와 같았으니 차는 행지소이 무과불급이 도지소의 명예라. 이것은 행, 그것을 실천하기를 과불급이 없게 되는 이유가 되고, 도지소의 명예라. 그 중용의 도가 밝아지는 이유가 되더라. 저희에서 순임금은 뭘 하겠지요? 지지소의 무과불급이 그랬지. 아는 거에 대한 지를 가지고 말했는데, 여기서는 행을 가지고 말하는 자리지요. 문은 이제 8장이라 오른쪽은 여덟 번째 장이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제왈 모지위인야에 태코 중용하야 득일선즉 권권복응이 불실지의니라. 모는 공자
공자 제자 안녀의 명이라 권고는 봉지지무람 복은 유차겨라 은은 흉년임 봉지 착지 심흉지 가는 언능수야라 안자케 진지지구로 능택능수이여차하님 차는 행지수이 무과불급이 도지수이 명야라 오는 제 8장이라.